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단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낙원이죠.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의 낙원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꿈은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죠. 사람들은 늘 유토피아, 지상의 낙원,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낙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도 있죠. 우리는 낙원을 꿈꿉니다.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좀 바꾸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권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때문에 많은 현대 신학자들 혹은 신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과 아주 시끄러운 논쟁을 벌이는 게 창세기 2장과 1장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에서 창조의 순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온 땅에 식물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5절에 보면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채소와 밭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셋째 날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이 먼저 나오고 짐승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가 처음부터 그냥 배제된 상태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는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이 NIV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시제가 완료된 헤드 플러스 PP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써서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놓는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완벽했어요. 거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뭐 사자, 뭐 누구나 뭐 아담이 오라고 하면 사자 와라 그러면 사자 오고, 호랑이 와라 하면 호랑이 오고, 뭐 이러는 와중이니까 서로 잡아먹는다든지 경쟁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먹을 것이 충분했어요. 거기에 이제 네 개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손강이 흘러가고, 기온강이 흘러가고, 히데겔강. 히데겔은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요. 이 강들이 흘러가서 모든 것들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강은 이 문명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완벽했던 곳입니다. 아프리카 구스까지 흘러가는 강이 기온강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에덴 동산이 언제 없어졌느냐? 지금도 뭐 에덴 동산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 있고 이런 것들로 영화도 만들어지지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요. 유브라데 강 나오고 티그리스 강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대략 어느 쯤이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담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동물들, 벌레들의 이름을 다 져주고 할 정도고, 져준 다음에 그 다음날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자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모든 땅들을 다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못 먹겠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선악과 갖다 놓고 궁금하게 만들고 따먹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앴으면 그런 거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막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창조주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주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 그리고 사람 밑에 짐승을 두었는데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영화롭게 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털 하나를 갖다 놨다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내가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었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키를 다 줬어요. 네가 마음대로 열고 네가 마음대로 월급 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 주인께서 나를 신뢰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주인님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담도 그랬어야 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구분하는 이것은 선악과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